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공간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은 그동안 남모르게 소갈이를 해왔는데요. 바로 옆 공터에 쓰레기장이 방치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곳을 20여 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여느 사찰 부럽지 않은 멋진 경관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구니 회관 옆에 자리한 660제곱미터 규모의 아담한 공원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걸리는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데는 무려 2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땅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종친의 소유로 지목으로 보면 공원 용지에 해당합니다. 집이나 공장을 짓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20여 년전 간의 수공업체가 입주했다가 퇴거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빈터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볼썽 사나운 울타리가 주위를 빙 둘렀습니다. 오랜 동안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자 비구니의 회장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땅을 살 돈도 없고 종친에서 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그 토지를 떼어보니까 공원 부지라서 그런 공원을 만들자. 그래갖고 강남구청장님께는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라 하면서 6천 비구니가 쓰레기장을 통과해서 이 회관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공원 조성에 종친회가 동의하자 서울 강남구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법용서와 비구니 회가 우리 강남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의 자랑이고 또 아주 굉장히 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하여튼 포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불심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항상 강남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는 신도가 기증한 나무 수십 그루가 들어섰고 가을에 활짝 필 꽃밭은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가을에 잘 살면은 붉은 상사화 명소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주위를 스님들이 그잘 가꾸냐에 따라서 절도 좋고 일반 분도 좋고 강남구청도 기분 좋으시고 강평대원군 쪽에서 복 짓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으로의 탈바꿈은 비구니 회관 곳곳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웃 아파트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불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주의를 바꾸나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